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방송 경제뉴스 장창훈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 재건축 반포주공 1단지 좌번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관리처분 계획 앞두고 관리처분 계획 했는데 무효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250명 좌번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조합을 상대로 핵폭탄을 던진 겁니다. 이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이 철저하게 법의 선로 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름 있는 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을지 법무법인 차은건 변호사 정도의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기 선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가요? 그런 실력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도정법에 탁월한 변호사들을 변호사진으로 딱 꾸려놓고 조합은 이런 관리처분은 하나의 이 결혼 잔치거든요. 이런데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측에서는 즉각 상고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법원 판결에 졌으면 이제 승복해야죠. 승복하고 다시 관리처분 계획 다시 세우는 것이 훨 낫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또 만약에 접어요. 끝장이에요. 상고하고 또 대법원 또 가거든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면 3년이면 3년. 3년 못 끼는 거예요. 이거 조합에서 판단 하나 딱 잘못하면 이거 막 수백억이 날아갑니다. 여기는 지금 10조 원대에 달하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럴수록 이 만만디 정신, 천천히 가는 정신, 그게 필요합니다. 속도 쭉 올리다가 팍! 이런 거 돌발 변수 발생하면 이 재건축 조합은 문제 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이 초과이익 환수제, 이 재건축으로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되는 원래 여기서 면제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의 수익성도 크게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조합이 이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보복 행정을 하면 그것도 더 문제입니다. 이 조합은 누구의 것입니까? 조합원의 것입니다. 이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조합이면 그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랫동안 이 중형평수 조합원과 대형평수 조합원들 간의 이 동배정 문제와 분담금 문제가 오랫동안 갈등이 빚어졌던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기준점을 놓고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충분한 조합원들의 그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합이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이런 이 행정법원을 통해서 문제가 안 생기지 이건 조합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